지난달 3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로 A 경위가 4학년 김모 군을 찾아왔습니다. 벌금형으로 수배 중인 김 군의 어머니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김 군은 수업을 받다 불려나와 경찰관과 면담을 해야 했습니다. 똑바로 말해라. 제대로 안 말하면 혼난다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. 충격을 받은 김 군은 다음 날부터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. 6개월 정신과 치료 진단도 받았습니다. 자기가 잠도 못 자고요. 한 5분간 눈도 안 보여도 저를 막 찾으러 다니고 전화를 하고. 김 군의 어머니는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. 경찰은 감사를 통해 A 경위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. 여기 앞서다 보니까 절차상에 좀 잘못이 있었는데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내리고. 김 군의 어머니는 A 경위를 고소하고 자녀를 휴학시키기로 했습니다.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.